아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점점 위대한 박사님이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아, 왜요? 네, 맛보기 대신에 왜요? 오늘은 뭐 퀴즈를 통해서 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마피아는 안 해요? 네! 아, 퀴즈가 있어요? 마피아만 2시간 준비하는데 왜 오늘도 퀴즈를 한다고 해요? 마침내 형무 씨가 지금 전문가되는 마당에 저 때문에 먹자 퀴즈를 한다고. 예, 잘했어요. 왜냐면요, 네. 마피아다면 한 번을 못 먹잖아요. 예,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래요. 퀴즈! 먹자 퀴즈를 제가 오늘의 퀴즈는 네. 세수할 때 찬물로 마무리를 하면 어? 피부에 좋다. 쉬운 문제인데 갑자기 이게 아니 쉬운 걸 거니까. 이렇게 내가지고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하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아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야. 가만히. 어 진짜 한 거예요? 아, 네, 한 거죠. 사람도 이렇게 무조건요. 이 코너는 네. 이 양반 반대로 가면 돼요. 아, 네. 좋은데 좋다고 얘기했는데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냈다 이거죠? 그걸 역으로 생각했다니까요. 아니 몰라. 무조건 좋다니까 좋다. 배만 먹게 돼 내가. 이거 참 이분들 이렇게 단순해요. 안돼. 그러니까 이거. 제가 뭐 비타민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있잖아요. 그 찬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 모공 수축에도 좋고 해서 그렇죠.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럼요. 심지어 어떤 여성분들은 얼음물로 마무리하기도 해요. 닫아버리고 모공을. 아, 그건 좀 너무한 거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틀린 것 같지 좀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제 피부의 비결이. 그럼요. 찬물 마무리. 아, 실제로 찬물 마무리. 그런 얘기 한번 띄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생선도 말이죠. 이 저 찬물에 있는 생선들이 피부가 좋습니다. 탱탱하고 육질도 좋고. 일단은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데 찬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교수님의 판단을. 네, 정답은 X입니다. 야! 아, 교수님 거봐, 거봐요. 피부에 가장 좋은 온도는 우리가 미지근한 물 한 32도에서 38도 많게는 40도까지 이것이 좋고 42도가 넘어가도 어느 정도 노화가 올 수가 있고 아주 차도 피부가 좀 좋지 아니 그러려면 아주 찬물이라고 쓰셔야죠. 이거는 찬물은 괜찮죠.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하는 게 찬물로 모공을 닫아버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이 온다 그래서 네.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 그렇죠. 그냥 찬물로 하고 방에 들어오면 다시 열리잖아요. 밀어넣으셨네. 야 진짜 예 위대한 박사님 제가 쭉 진행해오면서 아니, 잠깐만. 예 이거, 여러분께서 처음 보는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예. 지금 저희 현무가 제작해온 거 아니야? 현무 하나 혼자 먹게 생겼네 이거. 제가 더 드릴까요? 제가 더 드릴까요? 아니 근데 바쁘신 집에 가서 드릴게요. 아 정말 맛있겠다. 비타고 칠 수 없고 들어주시면 네, 여보세요. 여기 저, 예, 팔보채하고요. 이거는 고기잖아요. 이건 버섯 다른 거예요. 여기서 버섯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예, 아, 이게 버섯으로 하는 데가 없네. 아이고, 참. 예. 야, 이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서. 오우. 맛있어요? 어때요? 와, 고기 아닌가요? 아, 이 사람 다 표현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아, 좀 얘기를 해가지고 시청자분께서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고기 아닌가요? 네. 참, 마 표현을 너무 제대로 하면은 네. 안 드십니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뭘 자아내요? 아, 하나로 끝나는 거죠. 고기 아닌가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 이거 먹어봐. 팔보채요. 팔보채 맛을 좀. 팔보채 이거? 예. 어때요? 이거 고기 아닌가요? 아니, 정말. 식감이 고기랑 똑같아요. 식감이 고기랑 똑같고. 그래요? 양념 자체가 일단 탕수육과 팔보채 양념이다 보니까 아 그냥 뭐 고기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네요. 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왜 괜히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 아 고기에 대한 아쉬움이 안 생기는데. 그래요. 그럼 드십시오. 네. 저희 이제 아토피 네.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어머니 또 아이들 성인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예.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아주 다르고 또 복잡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과 관리로 유지 관리하면서 누구나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마무리라도 좀 잘해봐요. 저 오늘 어떠셨어요? 아, 갑자기 어색하다. 아, 네.
괜히 맞췄네. 예. 어쨌든 뭐 아토피가 완치는 안 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를 보면 성공입니다. 네, 박사. 아토피 알아볼수록 참 곤란한 질환이에요. 아, 그렇죠. 혹시 아토피 경험이 있으신 분,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염색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염색에서 오는 그런 저 피부 질환 같은 거 제 느낌이지만은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래서 좀 괜찮은데 네네. 염색만 하면은 아주 그 반응이 즉각 나와요. 예. 염색약에 네. 이제 알레르기가 네. 있으신 거죠? 그렇죠. 예. 혹시 네. 그게 아드님은 괜찮으세요? 둘째가, 둘째가 조금 더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건조해요. 아, 네. 남자들이 좀 건조해요. 뒤에가 맞아요. 건자를 써서 그런지. 아, 그래서 이름에 좀 영향. 말은 건자군요. 김병 습 그럴 거예요. 좀 건조해요. 네. 아들 둘이 다 건조한데 둘째가 특히 좀 그래요. 아토피는 유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모 두 분이 다 아토피인 경우에는. 자제분의 75%가 아토피가 되고요. 오. 한 분이 아토피인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아토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토피는 이제 태어나서 이 뭘 먹느냐에 따라 음식의 종류, 음식에서부터 자꾸 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유식하는 시기를 늦추시는 게 좋고 이유식 때까지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아니 제 조카는요 네네. 아토피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지금은 좀 크면서 괜찮아졌는데 근데 언니가 어디서 들었는데 식초물이 바르면은 좀 가라앉히는데 좀 좋다고 그래서 그걸 발랐어요. 예. 근데 더 심해져가지고 그 상처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이고. 근데 식초물이 그 좋다는 말을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있죠, 그런 말이. 예,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민간요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식초랑 백반이랑을 섞어서 바르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는데 아주 우연히 어떤 농도에서는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농도를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고 잘 못하세요. 그래서 네. 이 식초를 쓰시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아토피 상처 있는데 식초가 닿게 되면 얼마나 따가운지 아주 뭐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더더욱이 그 식초물은 소독이 돼 있지 않은 꿀이기 때문에 이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2004년도에 3살짜리 어린이가 그 식초물을 했다가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아,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그 민간요법이라고 그냥 막 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 필요하시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도 궁금한 게요. 일전에 왜 고영정 씨가 이제 쇼플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피부 관리 비법으로 이제 아무리 추워도 차 안에서 히터는 틀지 않는다. 아, 맞아, 맞아. 라고 그 말씀을 한 이후로 이제 저희 어머님을 비롯한 많은 여성분들이 차에서 히터를 안 틀기 시작했거든요. 아, 부모님이죠, 요즘에. 그러니까 트셔도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틀 겁니다. 아, 근데 정말로 이 히터나 난로 같은 게 피부에 그렇게 아토피나 이제 피부 건강에 많이 좀 악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습도를 유지하려면 너무 덥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히터를 안 트시는 이유는 아마 그 습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키시고 싶으시면 자극을 안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자극성 있는 걸 바르지 말고 자극성 있는 것이 내 몸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 옷을 입어도 너무 딱 붙는 옷들 이런 것들이 자극을 자꾸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 가려움증의 소지가 있고 알레르기의 소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평소에 가습기 틀어놓고 자는 것도 좋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죠. 이 가습기를 트는 것은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예.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 습도가 떨어지는 것이 모든 병을 많이 유발해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